순창군은 전동 보조기기 지원 사업 대상을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에서 일반 노인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은 전동 스쿠터의 경우 최대 150만 원, 전동 휠체어 최대 18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올해 250명에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신청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치즈 테마파크에 건립된 임실 치즈 역사 문화관을 찾은 학생들이 치즈를 직접 제조하고 숙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육아공의 원리와 방법을 체득합니다. 또한 실감형 매체 등을 통해 치즈 정보를 얻고 여러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기며 교육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문화관을 현장 학습의 명소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치즈인 임실 치즈 역사를 배우기 위한 교육 관광으로 임실 치즈 역사 문화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제1기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5주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민 전문가들은 마을 이통장과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자원순환 실천 운동을 벌입니다. 최태성 한국사 스타 강사가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특강을 열었습니다. 최 강사는 동학농민혁명의 대의 명분이 함축된 무장포고문은 전국 각지에 경문으로 보내져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시켰다며 세계 기록 유산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